자, 철사로 만든 물고기 조형물. 물고기 조형물인데 이 물고기의 이름은 우루파파? 우루파파? 네. 우루파파인가요? 우루파파. 이런 모양을 이제 철사로 만든 거죠. 이렇게. 이런 철사를 밴딩을 해서 구부려가지고 이제 일단은 단면을 그 레이저 드로잉을 해가지고 단면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용접을 하고 그리고 부피감을 줘서 살짝 부피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단면이 아니고 부피감을 줘서 이런 약간 형태가 있는 모양 이렇게 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이제 블랙 칠한 다음에 요런 라인을 따라서 LED 줄네온을 가지고 이렇게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 모양인 형태에 따라서 LED를 부착을 시킬 겁니다. 케이블 타이를 시켜 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요런 스프링이 있는 부분들은 이 배우가 이게 등에 이걸 메고 자연스럽게 걸으면 요런 부분들은 이렇게 날개나 위에 지느러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불빛이 움직이는 효과를 줄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눈인데 여기도 여기는 그 용수철 봉이라 그래야 되나 용수철을 만드는 재료 그건 뭐 용수철 철사라고 그러죠. 철사 강철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있나? 여기 없네. 강철을 여기서 불빛이 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철사로 굵기를 너무 굵은 걸 사용하면 배우들이 이제 쓰고 다니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얘는 4mm, 요 중간 센터로 가는 것들은 4mm 정도를 하고 요런 날개에 들어가는 것들은 철사라 그렇게 철사 봉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스프링을 적절하게 이런 텐션에 있는 스프링을 사용해서 이렇게 흔들림을 줬고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이제 요런 전식 작업을 할 때 채널을 뭐 날개 부분 얘는 지금 몸통 부분 알고 날개 부분을 색깔을 다르게 사용해서 효과를 줄 거고 만약에 몸통 부분 같은 경우에도 채널을 여러 개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뭔가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겠죠. 불빛의 변화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뭐 눈이 깜빡이거나 날개가 뭐 빛이 변화되거나 하는 것들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이즈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뭐 전동 실린더나 이런 걸 달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임을 또 하나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싹 움직이거나 얘네가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작은 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도 살짝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물고기가 또 얘가 지금 이거는 받침대인데 그냥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이런 그 움직이는 슬라이딩 무선으로 제어되는 움직이는 슬라이딩 위에 얘가 높이 이렇게 딱 꼽힌 상태에서 쫙 자연스럽게 무선으로 컨트롤러를 이동하는 거죠. 컨트롤러를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뭐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또 전동 실린더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진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연스럽게 날개도 움직이고 하는 다채로운 물고기 로봇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전식, 불빛, 전동장치, 모터 리모컨 제어를 해서 움직이는 효과를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걸 만들면서도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뭔가 효과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작은 물고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지금은 그냥 철 구조물만 용접되어 있는 상태. 요곳에 완성되어 있는 물고기들의 형태를 보려면 제가 지난 영상에 그 퍼핏 해가지고 물고기 퍼핏해서 실제로 극장에서 움직이거나 그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불빛들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직도 만들어야 될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중간에 작은 물고기 하나를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